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김영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치킨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킨윙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하시면서 몸과 팔과 클럽이 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임팩트 이후에 몸은 가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치킨윙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윙을 하셨을 때 발생되는 나쁜 거 두 가지는, 자, 첫 번째는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헤드가 열리기가 쉬워요. 또 캐스팅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 전달이 충분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까지 손실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 치킨윙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몸이 주가 돼서 하는 일명 바디 스윙이 아닌 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팔 스윙을 하시는 분들 공통점은 그립이 또 세다는 거예요. 또 그립이 너무 센 나머지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경직이 되고 결국에는 아웃에서 인으로,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립을 세게 잡고 테이크웨이도 약간 인사이드 들어가고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이런 분들이 보통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연습 방법을 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셋업을 해볼게요. 클럽 없이. 자, 셋업을 했습니다. 셋업을 했고 제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볼.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테이크웨이를 한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가만히 상태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팔 손바닥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 지금 정면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테이크웨이는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팔로우스루 다운 스윙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왼손바닥이 또 정면을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임팩트를 하신 다음에 손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임팩트 이후에 손바닥이 정면을 봐야 되는 시점을 못 찾고 자꾸 땅을 보게끔 해서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제가 연습 방법,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잡으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웨지를 준비했거든요. 웨지 같은 경우에는 채도 짧고 클럽이 무거워서 감 전달이 더 빠르니까 웨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지금 우선 한 손으로 잡을 건데 어린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힘이 좀 부족한 이제 여성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를 더 짧게 잡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선 제가 한번 살짝만 짧게 해서 어드레스를 취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평소 어드레스를 취하시고 대신에 오른손을 옆에 팔꿈치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습스윙을 하는 건데요. 백스윙, 다운스윙.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오른손을 누르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세로 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런 느낌이 아닌,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치킨윙을 예방하실 수도 있고 좋은 샷을 많이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골프 다이제스트 김영주였습니다.